안녕하십니까. 네, 구샷게임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그 스포를 하자면 드라이버를 좀 더 방향성과 비거리, 특히 앞으로 엎어지거나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할수 있는 거, 자세한 내용은 일요일 날 올려드릴게요. 지금은 간단하게 할수 있는 3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마이크를 살 거예요. 지금 아이폰 새로 그 갈아탄 그 프로, 11 프로로 찍고 있는데, 제가 마이크를 조만간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이폰으로 찍어도 좀 고화질의, 고음질의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이거 일요일 날 올릴 내용인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렇게 횡으로 휘둘러라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외국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가 왼손과 오른손의 어떤 감각을 좀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손을 가볍게 내려트리면 오른손과 왼손은 방향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왼손은 열리는 손, 오른손은 닫히는 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요번에는 왼손을 밑을 잡고 오른손을 약간 위쪽을 잡아가지고 요렇게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헤드가 약간 위로 올라오게. 요렇게 잡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왼손은 이렇게 밀어야 되고요. 오른손은 살짝 당겨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자세가 유지가 되죠. 이 자세는 다운스윙 할때 요 부분, 캐스팅이 되지 않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잡고서 손은, 그립을 잡고 있는 손은 이배 쪽을 지나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는 내 얼굴 있는 데를 지나가게 이렇게 한번 휘둘러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휘둘러 보세요. 가볍게. 가볍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휘둘러 보시는 거예요. 휘둘러 보시면 클럽이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헤드가 손 쪽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거니까 결국에는 볼을 맞을 때는 볼을 맞을 때고 뭐고 간에 이렇게 헤드가 머리 위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손은 밑에 있고 헤드는 머리 쪽에 있어서 요렇게, 요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여기서 샥 릴리스가 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에는 여기 와서도 이런 식으로 볼을 치면서 이 약간 왼손은 바깥쪽으로 밀고 오른손은 약간 당겨주는 그런 느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좀더 자세한 걸 알려드리겠지만 이 볼을 칠 때는 왼손이 허벅지 쪽에 붙고 방금 했던 느낌처럼 요 위에서 이렇게 돼서 오른손의 릴리즈를 착착착착 하는 느낌이 바로 이거구나. 이것만 알수 있으면 되게 좀 쉽게 요것에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드라이브를 들고 요런 느낌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클럽을 다시 올바르게 잡고도 이런 느낌으로 휘어지는지. 우리 보통 요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요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지 요걸 한번 해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볼을 한번 그냥 쳐보는 거예요. 아무 느낌 없이 방금 전에 연습했던 거 그거를 손으로 느끼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볼이 뭐 그냥 그럼 쳐요. 한 2회 한 4, 5씩 나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쳐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일요일에 업데이트 할 테니까 그거를 방금 했던 거. 손은 가슴보다 아래. 그다음에 클럽 헤드는 약간 머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슉슉 휘둘러 봐서 어떤 감인지 먼저 잡으신 다음에 연습을 하셔서 볼을 직접 한번 쳐보셔서 아, 내가 이런 느낌이네. 이걸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일요일날 제가 긴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